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02800-7070 유선전화로 출장 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당무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없는 민간인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